헬로 코스모폴리탄 인도네시아. 안녕하세요. 저희는 화론의 이재우, 고윤정, 황민현, 신승우, 유인수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케미스트리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거네. 야, 맞추긴 되게 짜장면 짬뽕 할 때 그치. 그런 거구나. 아, 어렵다. 아, 진짜 어렵다. 저기 살고 싶은 거죠? 그쵸. 저는 일단 좀 자연을 좋아해서 주택이 사실 보통 도심 속에 그렇게 막 번화가에 존재하진 않잖아요. 지어져 있진 않잖아요. 단독주택을 말하는 거죠. 마당 있고 그런 거죠. 아, 오케이. 그렇습니다. 저는 고층 시티뷰를 좋아해요. 진짜. 그래서 집에서 이제 퇴근하고 집 갔을 때 야경 보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아파트를 골랐습니다. 둘 중에 그냥 고르라. 그냥 골라요? 그냥 골라요. 하나, 둘, 셋. 오. 장욱 서율이야? 야. 우기가 좀 너무 변덕스럽고 못됐어요. 사람이 되게 못된 애라서 착한 유리 골랐습니다. 하지만 따뜻해요. 맞아요. 츤데레처럼. 그래서 장욱을 선택했습니다. 서율이라는 이름보다는 장욱 입에 좀 착착 감깁니다. 장욱. 그치. 서율. 장욱. 우기의 유일한 친구이고요. 제가. 예, 잘 들었습니다. 저도 친구예요. 유리도 친구예요. 우기 좋아하는. 아니 왜 자꾸 내가 나 세상 사람들이 친구가 너밖에 없는 줄 알겠어. 없어. 자기랑 뭐 똑같은 거 쓰면 아 형 잘 맞네 역시. 잘 맞는데. 귀여워.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 귀여웠어. 우리 다 강아지 파워. 강아지 귀여워. 강아지 고양이도 귀여운데. 고양이 귀여워. 강아지 좋아해. 강아지를 더 선호하는 편. 나도. 약간 좀 따뜻하다고 해야 되나? 강아지. 고양이도 그렇죠. 물론 그렇지만 강아지 귀여워. 또 본가에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서 강아지 귀여워요. 네. 하나, 둘, 셋. 저도 사실 통하는 걸 좋아하는데 집에서 문자가 어느 상황에든 좀 간편하게 할 수 있고 통화는 좀 여건이 돼야 할 수 있고 그래서 집에 전화가 잘 안 터지네. 그러니까요. 네. 뭐가 좋냐고요? 무섭거나 무서운 걸 봤어. 더 무서운 거? 좀비 속도가 빠른가요? 좀비 안 빨라. 지우학 좀비. 지우학 좀비요? 윤기남, 윤기남. 절비. 그렇지. 그러면 유령은요? 어디 유령이에요? 주온 유령. 주온 유령? 스펙이 좋은 유령과 좀비가. 네. 근데 스펙이 좋다. 네, 스펙이 좋다. 절대로 떠돌릴 수 없는. 그러니까 더 근데, 싫은 거? 더 무서운 거. 저는 유령 귀신 안 믿어요. 그러니까 나온다는 가정을 했잖아. 흥민이 너 믿어? 아 진짜? 미국에 있을 것 같아. 오, 나 봤어. 근데 나 유령 유령은 나타나도 별로 신경 안 쓸 것 같아. 아 뭐 지들에도 일단 물리적인 어떤 가해를 가할 수 있잖아. 근데 유령은 너무 영적이라. 그러니까 안 믿으면 돼. 나는 영적이라서 안 믿으면 그래서 좀비인 게 유령이나 귀신은 그냥 보면 그뿐인데.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땐 겁이 많았는데 지금은 잘 없어진 것도 있는데 좀비는 진짜 우리가 물리적인 데미지를 그치. 입을 수 있잖아. 아, 그리고 물리면 나도
같은 꼴이다. 그렇죠. 유령한테 만약에 데미지를 받는다고 해도 죽음이 끝일 것 같은데 좀비한테 물리면 데미지를 받으면 똑같이 죽지 못해 살아가야 되니까 좀비로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항상 인수 얘기할 때 아, 미안해 미안해 인수 얘기해? 저는 이제 동고동락했던 친구로서 나쁜 친구들은 아니에요. 아, 그죠. 좀비가 나쁜 친구들은 네. 아니다. 그래서 유령 골랐습니다. 왜 이거 빨리 써야만 될 것 같지? 아까 게임에서 그런가? 그럴 수 있어. 시간 제한 있을 것 같아. 승훈 뭐 적었어? 둘 다 별로. 아, 뭐야 그러면 아, 뭐 하나만 그래. 골라주세요. 뭐 어떻게 해서 이제 고르는 게 게임인데 우리 있고. 케미는 다 별로야? 그러니까 나는 그럼 달달 적어. 나도 적었지. 나도 빨리 여기서 하나 적어. 하나 둘 셋. 어, 저도 그게 그치지. 자극적인 걸 안 좋아하는데 매운 거를 정말 못 먹어요. 어. 그래서 그나마 아, 제가 최근 들어서 이제 매운 맛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됐어요. 어, 네. 어떤 걸 먹었는데요? 저요? 네. 그 떡볶이요, 매운 떡볶이. 너무 맛있었어요? 네. 그 할매 가래떡 떡볶이라고 혹시 아세요? 어, 알죠, 알죠. 약수동에 있는. 너무 맛있어요. 어. 매운 맛을 알게 혼자 먹었어요? 네, 저 엄마랑.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비쌀게야, 엄마야. 여기만 하면 엄마. 아~ 짜장면이랑 라면이요? 라면이요? 아~ 짬뽕도 아니고? 네, 라면. 와, 이거 어떻게 오르지?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승우 형 라면 다섯 개 끓여 먹는 거 봤어. 심지어 고기 먹고 아니야? 내 짜장 진짜. 짬뽕이었으면 짜장하려 했거든? 근데 라면이잖아. 일단 라면에 짜장라면이 있죠. 아, 맞아, 짜파게티가 있죠. 전 짜장면 너무 좋아해요. 너 최근에 언제 먹었어, 짜장면? 못 먹었지, 나는. 라면은? 라면은 먹은 지 좀 덜 됐지. 라면은 그치.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짜장면 어떤 걸? 뭐가 이렇다는 건지 한 번만 이해하신 분? 그런 거예요? 짜장면을 좋아하는데 참아요 맨날. 아 역시. 네 그래서 역시. 욕구가 더 많은 것 같고 라면은 맛있어. 가끔 이제 그 여행 가거나 어디 캠핑 가고 하면 라면을 약간 먹게 되니까 아. 더 많이 찾는데 짜장면은 항상 참는 것 같아. 아 너무 좋아하는데 관리를 위해서. 관리를 위해 참는 편. 황민현으로 살아가기도 쉽지 않아 진짜. 그건 황민현이 알아서 할게. 그렇구나. 아니잖아, 너는 인수잖아. 인수잖아. 나는 아쉽게도. 그렇지. 근데 공복이다. 인수가 본 게 맞기는 맞는데. 근데, 그 근데 제가 최측근으로서 승호 형은 많이 먹는 편이 아니라 맛있게 먹는 편이야. 많이 먹던데. 그러니까 사실 많이 먹는데 딱 명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짜장라면이다. 그러면 다섯 개를 쉽게 먹을 수 있어. 와 진짜. 라면은. 두 개 이상은 안 끓여 먹어요. 왜냐면 물리거든요, 라면. 아~ 그리고 여기서 라면을 고른 이유는 저는 멀리 보죠. 밥까지 말아 먹을 생각으로. 짜장밥을 무시하시는 짜장면이 만약에 간짜장이었다고 이렇게 주셨으면 그러면 얘기가 달라져요. 아, 그치, 그치. 짜장면은 짜장 소스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아요. 아, 역시 먹자랄이네. 먹자랄은 달라. 하나, 둘, 셋. 물질적으로 주느냐 아니면 이제 편지를 써서 주느냐 이런 질문으로 받아들였는데 사실 받고 싶은 거는 편지고요. 근데 제가 편지를 잘 못 써가지고 필요한 걸 주는 편인 것 같아요. 와, 진짜 고마워. 이수 씨는 왜 심서했어요? 아 저는 제 주머니 사정을 생각해서 말로 천냥 빚을 갚겠다라는 마음으로 아, 네, 열심히 써요. 근데 글을 쓸 줄은 아시나요? 네, 그럼요. 선생님 이상하게 잡았어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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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니요, 진짜요, 진짜. 천냥 빚을 갚겠다는 마음으로.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다 맞추신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마지막. 강아지. 제 마지막, 야, 맞춰보자, 맞춰보자. 그래. 어. 서로를 생각해보자 이제는. 그럴까 한번? 그래. 미안한데 너가 더 적어. 왜 아니 너 자꾸 초현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아, 초현이 내가 챙겨야지. 아무도 여기 초현이 안 챙기고 있는데. 어, 내가 챙기지. 초현이가 아까 연락 왔잖아 싫다고. 그래. 자기 인터뷰까지 엮어달라는데 연락 안 하는 거 아니야. 밤에 전화 좀 그만하래. 얘기하세요. 왜 좀 세종원 선택하셨는지. 네 진요원은 일단 약간 놀이동산
개념인 것 같고 세주건은 약간 정말 필요한 병원이지 않을까 해서 세주건을 송님은 뭐죠? 잠깐만 혹시 잠깐만이라도 가만히 계셔줄 수 있어요?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정말 다들 이기적이네요 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모두는 강아지를 정말 사랑하고 그죠 이만큼 정말 의견이 다양하고 다채로운 것처럼 환원이 그만큼 다양하고 다채로운 것 같아요 그럼 배우들이 모여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었다? 그거는 이제 뭐 마스터피스가 될 수 있죠 완전 그렇죠. 재밌는 짬뽕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렇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보기가 두 개 없는 게 저희는 아쉬웠어요 왜냐면 저희는 정말 다양한 매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쵸 역시 신송 멋있다 멋있다 고생하셨습니다 완벽하다 고생하셨습니다